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 부부의 결혼 발표 이후에는 주변 지인들의 우려와 의문이 나타났으며 일부에서는 두 사람의 재혼이 갑작스럽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는 이전에 각자 이혼을 경험한 후 교제를 시작하여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선우은숙 씨는 현재 63세 나이이고 유영재 씨는 그보다 4살 연하인 59의 나이입니다. 그러나 나이 차이가 크다고 해서 결혼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는 사람들은 드물었습니다. 결혼 발표 이후 선우은숙 씨 부부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응원을 받았으며 선우은숙 씨가 이전에 이혼 후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지냈다는 점도 사람들의 응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서로 경제적인 차이가 있고 연상 연하의 커플이었기 때문에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과 루머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가설들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재혼을 한 두 사람은 예능 방송에 함께 출연하여 젊은 신혼부부 못지않은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예능 방송에서는 서로 조금씩 안 맞는 모습도 보였으며 특히 뉴질랜드로의 신혼여행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는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상적인 부부의 의견 충돌과는 달리 예능 방송에서 공개되는 만큼 큰 관심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은 개인적인 부분이며 부부 간의 의견 충돌은 일상적인 현상입니다. 결국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의 재혼은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이며 사람들은 이를 응원하거나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은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되므로 외부인으로서는 그들의 결정과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 부부는 서로에게 짜증이 느껴졌습니다. 아내인 선우은숙 씨는 여행 짐을 싸고 있었지만 남편인 유영재 씨는 그녀를 귀찮게 한다며 큰 가방을 꺼내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선우은숙 씨는 남편을 위해 트레킹화까지 준비했지만 유영재 씨는 이게 우리 형편에 맞는 것인지 묻고 돈 문제를 이야기하며 예전과는 달리 냉담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부의 갈등은 여행을 떠나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선우은숙 씨는 남편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서 함께 밥을 먹으려 했지만 유영재 씨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에 빠져 아내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편한 식사를 혼자 해야 했던 선우은숙 씨는 여행이 즐거운 경험이 아니라 시작부터 어색하고 불안한 상황이었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성향과 관심사가 많이 달라서 긴장이 풀린 후에도 갈등은 이어졌습니다. 피곤한 선우은숙 씨는 쉬고 싶어 했지만 유영재 씨는 바로 나가자고 재촉하며 서로 맞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의 갈등은 결혼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의아함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레킹 여행 계획이 일방적으로 수정되고 비가 오면서 계획이 엉망이 되자 선우은숙 씨는 폭발하며 짜증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유영재 씨도 짜증을 내며 마음속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선우은숙 씨는 결혼을 쉽게 생각하고 잘못 선택했다고 한숨을 쉬었고 유영재 씨도 결혼을 막상 해보니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며 양보하지 않고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선우은숙 씨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고 유영재 씨도 결혼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통해 행복해지려 했지만 힘들다고 느껴서 왜 결혼했는지 의문을 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영재 씨는 결국 밖으로 나가며 두 사람의 사랑스러웠던 모습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에 따라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방송이고 대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우은숙과 유영재 부부의 경우
상황이 다소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 기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 방송은 대본이나 콘티 없이 실제 사실에 기반한 내용으로 거의 원시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아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촬영 현장의 스태프들도 방송 화면에 보여진 긴장감을 실제로 느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인들까지도 선우은 숙과 유영재 부부의 관계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되었을 때 단 두 달 정도의 만남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던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우은숙 씨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선우은숙 씨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우은숙 씨는 원래부터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지만 유영재 씨는 돈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영재가 돈을 보고 선우은숙과 만났다는 루머까지 돌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혼 이후 유영재 씨는 자신이 진행하던 방송이 갑자기 인기를 얻어 많은 시청자들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선우은숙 씨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영재 씨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성격 차이로 인해 자주 다투게 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선우은숙 씨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터라 혼자 살 때는 집안일을 거의 할 필요가 없었지만 남편과 결혼한 이후에는 삼시세끼를 차리고 남편을 위해 집안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안의 세대주가 되면서 관리비와 의료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저녁 식사비를 절약해야 한다는 말도 들을 정도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의견과 생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부간의 갈등과 어려움은 결혼 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경우에도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 모두 서로의 차이와 갈등으로 인해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부에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며 응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성급하게 결혼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너무 성급하게 결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어떤 부부에게나 어려움과 갈등은 발생할 수 있지만 상황에 맞는 대화와 양보,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선우은숙은 자신이 방송국에서 한 여배우에게 이유도 없이 괴롭힘을 당했고 이를 남편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 여배우와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작품을 함께하며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선우은숙은 그때 방송국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으며 둘째 아이를 낳은 이유 역시 그 여배우가 자신을 너무 괴롭히는데 방송국을 그만둘 수 없어 잠시 쉬면서 아이를 낳고 자신의 생활을 찾기 위해 임신을 선택한 것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선우은숙은 어느 날 일하는 아줌마로부터 우리 집 주차장에 한 여자가 있다는 정보를 전해 들었고 그로부터 같은 차로 골프를 같이 가기로 약속한 남편의 행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 와도 남편의 선택이 그의 삶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신도 어리고 순진했을 때는 그 여자를 너무 미워하고 남편도 싫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이 일로 인해 선우은숙은 상처를 크게 받았으며 현재는 남편이 그 여자와의 관계를 모두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선우은숙은 이제는 그 여자에 대한 미움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지만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그 여자를 싫어한다고 말하면
상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자제해 줄 생각이 있냐며 앞으로는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항상 너의 편이 되어줄게 라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배우가 당신에게만 그런 행동을 보인 것은 아니라고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배우가 어리고 예쁘면 누구에게나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선우은숙과 그 배우 사이가 그렇게 심각한 것을 몰랐다며 지금은 감정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세월 속에 용해졌다는 것이지 걔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들은 선우은숙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명확하게 주지 않는다며 서운해했습니다. 그녀는 방에 들어와 감정이 북받친 듯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오열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